경기도에 위치한 다른 부형 임대 아파트. 지어진 지 4년 된 아파트입니다. 건물 곳곳에 균열이 보입니다. 그 사이로 콘크리트 성분이 녹아내려 고드름처럼 맺혀 있습니다. 방수 처리가 제대로 안 돼서 건물에 흙을 타고 물이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 안 천장에서부터 벽면, 외벽까지 이렇게 크랙이 존재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건물이 제대로 지어졌는가 라는 의구심이 들고 불안이 느끼게 되는 거죠. 구형은 안전해요. 물 많이 빠진 상태네요. 물이 엄청 많네요. 옥상에는 1년 내내 물이 고여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물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있으면 네. 비 안 오시켜야 됐죠. 비도 그러고 지금 뭐 많이 내리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그 있던 거 있잖아요, 지하에. 배수관이 바닥보다 높게 설치되어 네. 물이 빠지기 힘든 구조입니다. 이게 물을 먹으면서 에폭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에폭시가 일어나서 여기 공구리가 나오면 안 되는데 여기 이렇게 치우면 여기 공구리가 보이잖아요. 네네. 이렇게 되면은 에폭시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쵸, 건물을 타고 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누수 문제는 옥상에서부터 지하까지 발견됩니다. 여기도 지금 물이 차던데요. 네. 여기가 토사가 많아요. 지하 주차장에 이렇게 많습니다. 이게 실내라고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로 흙이 있네요. 그렇죠. 엄청 많이 이게 지하 주차장에서는 물이 새고 여기저기 물과 함께 흘러내린 흙이 쌓여 있습니다. 이게 그냥 흙이에요. 이런 게 벽을 타고 물하고 같이 내려오는 겁니다. 상태가 심할 때는 벽면을 타고 물이 솟아나고 바닥이 흥건해집니다. 흘러내린 토사는 주차장을 넓게 뒤덮을 정도입니다. 저 위에 있는 흙들이 빠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건물을 지지하고 있는 흙들이 빠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유, 이건 좀 집이 아니네. 아, 집이 아닌데. 어제 폐허. 폐허를 이렇게 보는 듯한. 계속 방치하게 되면 어쨌든 흙물이 내부로 계속 들어옴으로 인해서 구조체의 철근과 콘크리트를 계속적으로 침식을 시키기 때문에 이제 안전성에도 문제가 생기고요.